컨디셔닝이라는 게 그 그냥 훈련 그 축구 같은 것들을 하기 전에 하는 훈련들을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게 말하면 네. 기능성 훈련과 그리고 심폐지구력 훈련.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를 하기 전에 체력을 올린다. 그냥 진짜 동네에서 그냥 뛰고 턱걸이하고 푸시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나 해봤지. 몸치예요? 몸치 아닙니다. 참치. 와 이거 뭐야? 이거 안 먹어 참치. 어 근데 진짜 간장 계란밥을 해왔네. 아 제가 간장 계란밥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이거 네. 보세요. 밥도 아예 못 드셨을 텐데. 잘했네. 청양고추는 진짜 맛있어요. 청양고추 통통통 해가지고. 진짜 아유. 기대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탁구는 진짜 잘 치는데. 아 탁구 구력이 얼마나 되세요? 탁구 구력이요? 네. 교회 탁구 구력이 한 교회 탁구 출신이구나. 네, 교회 탁구가 그래도 그 역사가 탄탄해요. 아 맞아요. 아래 전 아래서 딱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드라이브 스타일이구나. 네, 저 드라이브 스타일이에요. 드라이브. 어떤 스타일이에요? 네. 저 숏 저는 숏. 아, 짧으시구나. 짧게 치시는구나. 아 짧게 치는 스타일이고 그렇지만 저는 긴 사람이에요. 아 굉장히. 그래요? 아 저는 길고 휘게 드라이브 아 오른쪽으로 예 아 저 오른쪽 왼쪽 이제 자유로워요. 가장 기본적인 투스텝 스윙 박스인데 네 한 박스에 발 두 개만 올라와요. 발 두 번씩 스텝을 네 그래서 하나 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하이니로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달리기를 승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잖아요. 몸치 네. 네. 아닙니다. 뛰는 폼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팔로 근데 팔치기라고 그러죠. 네. 팔치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력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케이 손 팔치기를 앞으로 해요. 로봇처럼 뛴다 그래요. 네. 근데 이 팔이 뒤까지 가야 돼요.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제가 하는 거는 팔이 여기까지만 가는데 GPT님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렇지. 훨씬 낫지? 자, 여기서 팔을 피는 게 아니에요? 네. 한 90도를 유지한다는 느낌. 그렇지? 네. 굿! 훨씬 낫지? 좋아요. 빨리 더. 높여. 오케이, 잘했어요. 오. 발이 빨라질수록 뭐가 더 빨라진다? 손이. 손도 빨라진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짝수를 되게 좋아해. 근데 오른발, 왼발. 그러니까 홀수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워하는. 그쵸? 적응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3스텝 박스를 할 건데 하나 둘 셋. 오케이 해서 오케이. 하나 둘 셋. 딱. 간지. 왼발이든 오른발 끝나든 내 몸은 그걸 반응을 할 줄 알아요. 이걸 동작을 계속 연습해서 우리 몸은 단기 기억은 누구나 다 좋아요. 네. 근데 장기 기억은 운동학으로 봤을 땐 장기 기억은 계속해야 돼요. 이거는 최소 뭐 3개월 걸릴 수 있고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오른발부터 넣었죠? 이제 왼발부터 해서 3스텝 박스 할게요. 네.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팔치기 하나 다시 돌아올게. 다시 가만 괜찮아. 계속 keep going. Yes sir, yes sir, yes sir, let's go. 자, 와 어렵다. 어렵죠? 헷갈리네요, 진짜. 헷갈리고 네. 이게 동작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말한 3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네. 2스텝 박스를 오른발로 시작하는 것과 왼발로 시작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맞는 방식이다. 네. 사이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사이드는 이제
오른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오른발부터 들어가요. 네. 그래서 박스에는 투 스텝이 들어가요. 네. 하나, 둘, 셋. 반대로.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동작을 연결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 방향만 했죠? 네. 이번에 횡까지 들어가는 거야.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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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춤은 잘 추겠다. 어떻게 하는데? 근데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사이드인데 섭스텝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스텝을 넣을 거예요. 네. 아...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쾅쾅. 아...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발로 도약하는 것, 두 발로 도약하는 것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할 때 사이드로 도는데 더 큰 동작과 더 큰 파워가 나가야 된다. 사이드부터 도와야 되잖아요.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큰 힘,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찍고 찍고 찍고. 네, 계속해. Keep going. Let's go. 계속해. Go. 찍고 고. 찍고 고. 찍고. 괜찮아. 오케이. 다 해볼게요. 굿굿굿굿. 오, 좋아요. 계속해. Keep going. 그렇지. Keep it up. 지금 이거 했는데도 땀이 엄청나네요. 왜냐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근데 지금 땀이 조금 나죠. 나는 이제 이건 땀이 아니고. 그건 땀이 아니고. 네, 이건 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되게 쉬우나 어떤 디스트랙션이 있었을 때에 그거를 탈파 아니 뭐라고 타파 그걸 타파하고 나가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오오 계속 스텝. 오케이 에이 오케이 자 돌아 오케이 다시 자 B 돌아가고 다시 자 C 오케이 그렇지 시선 여기 오 굿 자 D 오케이 좋아요 자 주주주 자 B 오케이 자 이렇게 안 나왔어 잠깐만 굴려 자 A 그 좋습니다 자 두 개 오케이 A 오케이 돌아와 오케이.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일단은 헬스는 솔직히 말하면 헬스도 분명 어렵지만 좀 놓여져 있는 루틴이 다 정해져 있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그래도 변칙성이 있다 보니까 매번 같은 훈련을 해도 변칙을 주니까 조금 더 긴장하게 되고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돼서 좀 더 집중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스텝을 내가 오른쪽 가르치면 뛰면서도 오른쪽으로 착지를 해서 다시 가는 거야. 오케이 고! 들어오세요. 점프 오케이 고! 굿! 굿! 여기 봐야지! 나를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집중해야지 그렇지! 굿! 좋아요! 집중 계속해서 나를 봐야지, 나를 보고 뛰어야지. 그렇죠. 나를 보면서 뛰어야지, 그렇지. 계속 고고고고. 오케이, 계속 뛰어. 야, 나를 보면서, 그렇지. 자 여기 공격수가 저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고 뛸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오픈을 해야 돼 이렇게. 내 바디를 오픈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앞에 안 보이잖아. 하지만 내가 바디만 오픈시키면 양쪽이 다 보이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가더라도 여기 있으면 내가 오픈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컨디셔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 더요? 네. 오케이 그냥 정리하지. 네. 왜 이렇게 막 생각한 20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몰아서. 오. 오케이. 근데 다이브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렛츠 고. 자. 아. 빨리 저기서 해야 돼. 이거 운동이야. 저기. 아, 운동이야. 일단 운동이야. 자. 자, 고! 자. 저 반. 저 반 찍고 오는 거야. 반 찍고 와. 일로 와. 빨리 와. 여기 뛰어. 자, 모멘텀 느끼고. 자, 그리고. 자, 고. 와! 끝까지 와. 어디 하나 일로 와. 일로 와. 집중해. 마지막 러닝. 컴온. 그렇지. 느껴. 후. 힘든 거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오케이. 제 기분. 아, 닥터 없어요? 쭉 뺀다는 느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밀어보세요. 오케이, 끝. 여기세요. 씨. 와, 자신 있게 이렇게 훈련할 거야. 저기까지 밀어. 아, 진짜 빨리 밀어. 자, 그거 보고 있잖아. 밀어 이제. 아,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끝. 계속 밀어요. 아, 왔다. 자, 중간선까지. 준비돼요. 준비돼요. 자, 준비돼요. 자, 왔다. 준비다.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전신 운동이어가지고 수행 능력이 좋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와, 여러분들, 아, 마랑님 진짜입니다. 아, 빡세네요. 허겹도 이렇게 하시고 오늘 너무 재밌게 운동 잘 하러 갑니다.